안녕하세요. 웹스 시스템 코리아입니다. 솔리덕스 2019 신기능 중 솔리덕스 매니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솔리덕스 매니지는 작년에 새롭게 추가된 솔리덕스 제품군 중 하나로 데이터 관리 도구인 PDM의 상위 패키지인 강력한 프로젝트 관리 도구입니다. 회사의 프로젝트 관리를 비롯하여 리소스, 프로세스, BOM 등 다양한 항목을 관리하며 대시보드 및 보고서 기능을 통해 프로젝트의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2019 버전에서는 PDM과 데이터 통합 면에서 더욱 강력해졌으며 웹브라우저 환경 또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. 그럼 매니지 구독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리드웍스 매니지의 시작은 프로젝트로 볼 수 있습니다. 저는 지금 몇몇 개의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선택된 프로젝트의 미리 보기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2019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필터링 기능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 내에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하나의 프로젝트를 선택했고 그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선택된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각 단계별로 필요한 작업 및 리소스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디자인 단계를 선택해 보면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지만 이번에 신규 작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. 새로운 창이 나타나고 기존 설계에 대한 해석 검토라는 제목으로 16시간 정도 걸리는 작업을 이정대라는 사용자에게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이 작업의 세부사항으로 구조해석 실행, 토폴로지 스터디 등을 진행하도록 추가 기입도 가능합니다. 이 작업을 진행할 데이터를 전자메일 등을 통해 공유하는 게 아니라 매니지에서 직접 PDM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선택하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새로운 작업이 추가됐고 사용자 지정도 완료됐습니다. 기존에 100%로 달성된 일정을 그에 맞춰 변경해 보겠습니다. 다음과 같이 원클릭으로 일정 계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완료 상태가 100%에서 60%로 조정이 됐고 전체 프로젝트 일정도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엔 작업보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. 전체적인 단계 및 작업을 프로젝트 관리자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창입니다. 상황에 따라 드래그 앤 드랍 방식을 사용하여 작업을 단계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BOM을 보겠습니다. 현재 솔리드웍스를 통해 만들어진 BOM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번엔 BOM을 생성하는데 기존 생성되어 있던 BOM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 항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. 한국에 진출하는 제품 생산을 위해 BOM 내에 한글로 된 매뉴얼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봤습니다. 솔리드웍스 매니지가 프로젝트 관리에 가치 있는 것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은다는 것인데요. 이슈 관리나 리스크 관리 또한 한 곳에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솔리드웍스 매니지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대시보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대시보드는 회사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 중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시각화해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. 이번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매니지에 접속해 보겠습니다. 적절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라이센스 유형을 선택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. 솔리드웍스 PDM 데이터, 프로젝트 관련 정보, 그리고 대시보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방금 확인하셨던 솔리드웍스 매니지의 대시보드와 동일한 환경이 웹브라우저에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과 같이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변경하면
보통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현황판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제 솔리덕스 매니지 2019의 강력해진 프로젝트 통합 기능 및 대시보드 기능을 제조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